40번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험한 블랙베리의 힘든 밤. 1번 험한 블랙베리는 토양이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식물의 해로운 망가니제를 옮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아주 특이한 식물이지, 그쵸? 네. 식물의 해로운 망가니즈라고 하는 그 물질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자기 도시는 망가니즈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뿌리를 이용해 망가니즈를 토양의 얕은 층으로 재분배하여 주변 토양을 세 번째. 오염시킨다. 오염된 토양 위에서 다른 식물들은 살수 없기에 대부분의 망가니즈의 육성에 면역력이 없는 식물들이 결국 죽게 된다. 험한 베리, 블랙베리가 판치는 세상이 된다. 얘네들이 있으면 주변에 다른 식물들은 존재하기 어렵겠지, 그치? 네. 자, 블랙베리. 험한 베리. 검은 딸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검은 딸기. 네. 자, 그 다음에 어메이징. 놀라운 망가니즈는 방글. 금속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One layer of soil 그러면, 그렇지. 이펙트, 영상 영향, 효과, 결과 다 여러 가지 쓸수 있어요. Nearby,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는 리얼리가 거의지 리얼리 harmful 그러면 새로운 at high concentration 너무 높은 농도일 그렇죠 고농도일 때 고농도에서 unaffected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는 damaging effect 새로운 손상 효과 효과 네 손상 효과 메탈, 금속 이 벌브, 진화 오케이. 투입자에 대한 쉘로우, 얕은, 옵서브는 컨센트레이트, 디퍼러짓, 농축물, 포이즌, 임묘인, 면역이 있는. 톡식, 이센셜리, 일리미네이트, 데드리. 오케이. 문법 볼게요. 이펙트 그랬는데, it has on nearby plants 그랬습니다. 여기 it 앞에 그것은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근데 on부터 플랜츠까지 묶어주고 나니까 근처에 있는 식물들에게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안 나왔는데 it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다. 자, 분사 구문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사구문은 비동사 없는 ing가 명사에 앞이나 뒤에 꾸며지는 것 그건 현재 분사고. pp가 꾸며지는 것 PP나 ING나 다 꾸며주는 건데, 분사 구문은 동부사라 했잖아, 동부사. 동부사. 방금 전에도 했는데, 콤마에 앞에나 뒤에 나오는 ING.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한다. 생략된 연결사는 동양원조 할때 그리고가 있다 그랬지. 여기는 콤마 뒤에 ING 나왔네요. Concentrating the metal in its leaves. 그잎 속에 금속을 농축시키면서,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이 됐지, 그쵸? 자, as에 쓰이면 또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양태 때리자, 양. It absorbs manganese as it grows. 여기 as가 뭐뭐뭐 하면서, 성장하면서 그 녀석은, 블랙베리는 망가니즈를 흡수합니다. 됐지요? 네. 자, for plants, 식물들에게 있어서 어떤 식물들이에요? dead 이후에 주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관계되면서 주격이지, 그치? Not immune to the toxic effects of manganese. 망가니즈의 독성 효과에 면역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식물들에게는 그런 뜻이 되겠네, 그렇지? 자, 오형식 동사 make. make AB는 A를 B인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죠.
목적어, 목적보 이런 형태가 나오는 오형식 동사와 make. 자, 그것은 A를 B 상태로 만든다 그랬잖아, 그렇죠? A가 뭐야? 근처에 있는 토양을. B는 뭐야? 데들리가 B에 해당되는 거죠. 이 ly가 들어왔지만 얘는 부사가 아닌 거예요. 치명적인, 대단히 치명적인 상태로 만든다는 거지. 다른 식물들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인 상태로 상태를 만듭니다. 됐죠?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또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40번. The common blackberry, robus, elegantiensis.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네. 자, 흔한 보통의 블랙베리는, 검은 딸기는 has an amazing ability,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인지 투부정사 이하가 꾸며 주고 있죠. 네. ability를 무슨 능력이냐? 망가니즈를 옮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망가니즈를 옮기는 능력. 어디에서 어디로? 프롬 동그라미 투 동그라미겠죠. A에서 B로 옮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One layer of soil, 토양의 한 층에서 another layer of soil, 다른 토양의 층으로 망가니즈를 옮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옮길 때 뭘 사용하면서? 자기의 뿌리를 사용하면서. 자, 여기 유징은 앞에 컴마 안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뭐뭐 하면서 이거 분사 구문으로 봐야 된다, 이거. This may seem like a funny talent. 이것은 무엇처럼 보일 수도 있다. 아주 재밌는 우스꽝스러운 재능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For a plant to have. 누가 뭐뭐 하기에 어떤 식물이 가지고 있기에는 꽤나 재밌는 재능처럼 보입니다. 만, it all becomes clear when you realize the effect it has on nearby plant. 여기 요 이트는 블랙베리를 얘기하는 건데, 자, 뒤에 나오는 이트는, 자, 이 블랙베리가 has on nearby plant, 근처에 있는 식물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여기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각했다 그랬지겠죠? 그런 그 영향력을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여기 이트는 상황이죠. 그 상황이 분명해진다. 무슨 상황이 분명해진다는 거야? 야, 어떤 식물이 지니고 있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재능이네 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Manganese can be very harmful to plants. 망가니즈는요, 대단히 해로운 금속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식물들에게. 특별히 at high concentrations, 고농축 상태에서 식물들에게 대단히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common blackberry라는 녀석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 이러한 금속의 손상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면서 have evolved two different ways, 두 가지 다른 방식을 발전시켜 온 거지요. using manganese to its advantage,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망가니즈를 사용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을 발달시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방식을 발달시켜 왔느냐. First, 첫 번째로는 it redistributes manganese from deeper soil layers to shallow soil layers using its roots as a small pipe 그랬습니다. 자,
이 컴먼 블랙버리는요, 리디스트리뷰트, 재분배한다는 거지. 망가니즈를 from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from A to B, A에서 B로 망가니즈를 재분배한다는 거지. 더 깊은 토양의 층에 있는 망가니즈를 얕은 토양의 층으로 옮기는, 다시 분배시켜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때 뭘 사용한다? 작은 파이프로 자신의 뿌리를 사용하면서 더 깊은 층에 있는 망가니즈를 얕은 층의 토양으로 옮긴다. 다시 분배한다. 그런 얘기지. 됐습니까? 세컨드, 두 번째로는 이 콤먼 블랙베리가 observes manganese, 자기 스스로가 망가니즈를 흡수해요. 모함에 따라서 자기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스스로가 망가니즈를 흡수한다는 거야. 콤마 찍고 ing, 뭐뭐 하면서 농축시키면서 그 금속을 자기의 나뭇잎에 농축시키면서 망가니즈를 흡수해 버립니다. 아예. When the leaves drop and decay. 그랬다가 그 이파리가 떨어져가지고, 그 이파리가 떨어져가지고 뭐 할 때? 썩게 될 때, decay. 그들 속에 농축되어 있던 그 망가니즈가, 망가니즈 퇴적물들이 further poison, 더욱더 그 토양을, 그 식물 주변에 있는 토양을 독성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지. 오염시킨다 그런 얘기죠. 포이즌, 동사로 쓰인 것이 오염시킨다. 그래서 for plants, 식물들에게인데 어떤 식물들인지 관계대명사 that is가 쭉 다 plants를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떤 식물들에게 있어서 not immune to the toxic effects of manganese, 망가니즈의 그 독성 효과에 면역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식물들에게 있어서는 This is very bad news. 이건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본질적으로 The common blackberry는 eliminate competition, 경쟁자를 제외해버리는 거죠. 경쟁자를 제거해버려. 네. 어떻게 함으로써 그 이웃을 오염시킴으로써 뭘 가지고? 헤비메탈스, 중금속을 가지고. 됐죠? 네. 자, 내용을 요약한 걸 보니까 컴먼 블랙베리는 has an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 A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네. 자, 어떤 능력이에요? 그렇죠. 망가니즈의 양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디에 있는 망가니즈? 주변에 위층 토양에 있는 망가니즈의 양을 늘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콤마 찍고 위치. 그리고 그 능력은 근처에 있는 토양을, 이거 A라고 그랬지, 그치? 근처에 있는 토양을 다른 식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든다? 치명적인 토양이 되게 만듭니다. 아주 블랙베리는 자기의 생존을 위한 놀라운 생존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작년 거 모의고사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케이.